증가하면서 라스트 마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한번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배송과 배송에 대한 차이를 조금 더 우리는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무엇이 중요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성장 전략, 업의 본질에 가면 조금씩 그 전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택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배달, 배송이 되겠죠. 음식은 배달. 여러분들 짜장면 배송인가요? 짜장면 배달인가요? 짜장면 배달이지 짜장면 배송이라고 쓰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이와 같이 배송은 과정과 경험을 중시하고요. 배달 같은 경우는 결과와 시간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배송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비즈빌리티, 과정을 보여주는 이런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배달 사업 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직시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비대면이 이제 조금 많이 좀 있다 보니까 그 기사별로 휴대폰 모바일에 번역을 설정하고 위탁 배송하는 후에 사진을 전송하고 이러한 것들을 저희는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죠. 저는 디지털 관점에서 많이 이런 휴먼에서 디지털 관점으로 이 배송 시장도 바뀌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뉴노멀 시대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배송 시장은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 같은데, 작년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시장이 133조 정도였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한 5년 후에는 500조가 된다고 해요. 근데 그 500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물동량은 2배 이상 늘어날 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 업체들은요, 최근에 이런 물동량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메가 규모를 확대하는 쪽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메가 허브 구축해서 캐파시티를 높이고요. 네트워크를 최적화 시키는 굉장히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최적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런 택배 업체들이 이렇게 규모를 키우는 거는요, 단순히 규모만 키우는 게 아니라 물동량이 출발지에서부터 배송지까지 가는 이 경로를 최적화 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는 좀 그게 크지 않다 보니까 허브앤스푼 방식으로 많이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통운이 완전한 허브앤스푼 방식이고요. 현 롯데택배 같은 경우는 번역볼 포인트 투 포인트. 저희 한지는 9개 전국의 번역 허브를 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적지에서부터 터미널을 몇 번을 경유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배달 시장에서는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시도, 새로운 실험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다가가고요. 고객들도 빠르게 이용을 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배달 시장이 5년 전에서부터 지금 18년 동안 거의 10배 시장, 10배 정도 성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단순히 음식 초기에 음식 배달에서 이런 지역에 대한 또 산업에 대한 확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산업적인 특징, 음식에서부터 이런 식재료에서부터 의료까지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특히 식료품 시장에서는 유통 특성화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배달업체들의 사업에 대한 확장은 배송업체들에도 어떻게 보면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죠. 과거에 배송 같은 경우는 고객이 주문을 하면 지파처에서 지파하고 지파 근처 근처의 터미널에 입고가 되고요. 가선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목적지 터미널을 가고 목적지에서 배송을 합니다. 근데 배달 시장이 굉장히 촘촘해지고 발달할수록 이제는 그러한 지파에서부터 배송 단계까지 가는 과정이 생략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주문하면요, 이제 지파처가 저 건거리에 있는 게 아니라요, 주문한 고객 근거리에 있는 매장이나 물센터에서 직접 배달을 쏟게 됩니다. 그러면 지파와 간선이라는 개념이 많이 사라질 수 있죠. 이미 식료품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게 택배 물동량이 이렇게 배달업체가 직접 배달을 하는, 그래서 저희 배송 시장에서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까지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물센터라고 그러면요, 이전 디스트리뷰션 센터였습니다. 대부분 한만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 물센터가 굉장히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상거래가 발달하고 고객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제는 물센터들이요, 도심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인근한 곳에 물센터가 자리하고 있는지, 우리나라로 본다면 경기도 어딘지 맞죠? 과거에는 부산, 평택, 인천항 이런 데 물센터가 생겼다. 특히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런 FDC 개념, 프론트 디스트리뷰션 센터의 개념으로 해서 많이 고객 수요자가 있는 곳에 물센터를 입점시키고요. 최근에는 이런 ODC 개념의 물센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매장들, 온라인으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오프라인 매장이잖아요. 대부분 그 오프라인 매장에 있을 물건들이 물센터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센터가 굉장히 호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는 ODC 개념이 바뀌면서 매장 자체가 하나의 마이크로 물류 허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올리브영, 랄라블라, 올리브영이요. 옛날에는 이쪽에서 물건을 사면요, 하루가 걸렸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직파해서 배송을 했는데, 이제는 주문을 하면요, 고객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매장에 오다 갔다 가지고 거기서 30분 안에 배송이 됩니다. 또 특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홈플러스나 롯데마트나 대형 할인점이죠. 이제는 대형 할인점 매장이 아니라 매장 플러스 물류센터로 겸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또 특히 배송 시장에 대해서는 온라인 시장에 연구해서 분류는 좀 커지면서 규모화를 만개하고 있고요. 효율을 하고 있고요. 배달 시장에서는 조금 더 촘촘하게 도심 안으로 그다음에 속도를 중요시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굉장히 나오고 배달과 배송 시장이 영역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배달이 배송 시장을 위협하는 그런 시장을 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은 배송 업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택배 시장 같은 경우는요, 배송 시장은 고객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15%밖에 안 됩니다. 85%는요, 고객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더 할 거고요. 그러면 이 고객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떻게 서비스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는 비즈니스를 대부분 이제 디지털 관점으로 바꿔야만 고객을 만나지 않으니까 성공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배송과 배달, 결국엔 다른 듯 틀린 듯 같은 거예요. 고객 가치 극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리뷰에 보면요, 1등을 따라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등 따라해봤자, 경쟁자를 따라해봤자 영원한 2등. 그래서 그거는 관심은 갖되 따라하지 말고 너의 고객에 집중해라. 너의 고객이 어떻게 가치를 극대화할 것인가, 거기에만 집중하면 너는 1등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배달이든 배송이든 우리의 고객이 누구인지, 우리의 고객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만 고민하면 새로운 전략이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